인터넷이 생기고 그에 더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쏟아진다. 하지만 그 정보들 중 검증이 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은 그렇지 아니한 정보들보다 극히 소수라고 나는 생각한다. 고로 존재한다. 육아 또한 마찬가지이다. 다른 사람의 경험들, 떠돌아다니는 소문들, 이런 것들이 모여 정작 내 아이의 타고난 성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육아를 할수 없게 혼란을 야기한다. 정보와 혁명의 편리함 이면에는 이러한 양면성도 존재하는 것이다. 그러니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족하다면 상담을 통해서라도 내 아이에게 맞는 육아의 방향을 잡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. 모두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육아에서만큼은 검증되지 않은 떠도는 소문과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 분야에서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참고하여 공부하기를 당부드린다. 물론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내 아이에게 온전히 맞을 수는 없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는 것, 그것일 것이다. 그 알므로부터 내 아이에게 맞는 육아가 시작되는 것이다.